어쨌든 너무 축하해요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덕분이지. 진짜? 아, 나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. 저 강의 딱 잠깐 쉬는 시간에 딱 봤는데 너무 좋아서. 최종 합격하셨다고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놀랐겠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계속. 한 명 뽑는 거였잖아. 네. 제가 약 먹고 갔거든요. 그 승무원. 청심한? 아니요, 승무원 할 때 그 인대놀이라고. 그 약간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는데 다행히 안 떨리더라고요. 아,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승무원 그때 생각나가지고 있으니까 먹자 하고 가서 했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요. 그러면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. 네. 가까웠어요? 거리가? 어, 네네. 한 이 정도? 이 정도 크기였어요. 그래서 크기도 그냥 TV? 네네. 이런 거였어요. 딱 이거. 다행이다. 이거. 연습하길 그대로 잘했네요. 네. 진짜 공감도 약간 이 정도가 어. 회의실 같은 데서 해가지고 아. 회사는 왜 그만뒀냐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실사 강사는 언제부터 되고 싶었냐 이런 거 하는데 그냥 거짓말하기 그러니까 그냥 사실대로 예전에 그냥 승무 시작하기 전에 나의 꿈의 마지막은 강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는데 막 그러면 옛날부터 강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었냐 막 좀 막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CS 강사는 몰랐지만 그냥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었다 막 이렇게 하고 질문도 한 면접을 한 20분 넘게 봤던 것 같아요. 시범강의 끝나고? 네, 시범강의 끝나고 그다음에 그 4, 50대 앞에서 어떻게 4, 50대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하고 영업사원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영업사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 강의 듣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듣기 싫어서 아침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냐 그래서 당연히 괜찮다고 우리 강사님처럼 이렇게 CS 강사를 준비하려고 고민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,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? 저도 이쪽 분야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짜 검색도 많이 해보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왔다가 좀 고민해봤다가 다시 왔잖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강사님 도움 없었으면은 이렇게 한 번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뭘 좀 알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 면접을 준비할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희는 모르잖아요. 이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때 저 준비해서 왔는데 그거 처음부터 다시 다 없었잖아요. 맞아.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갖고 면접장에 갔으면 옳지 않은 거를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내가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강사님은 전문가시니까 그거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니까 그게 제일 도움이 그렇죠. 만약에 강사님이 처음 만들어온 강의 자료 그때의 실력 가지고 면접장에 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? 일단 자신감부터 없었을 것 같아요. 아. 왜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내 발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확신조차 없으니까 아 약간 민망하다. 이게 만약에 내가 말했는데 이게 틀린 거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도 제대로 말을 못했을 텐데 이 자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건 맞아 라고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강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준비만 잘 해서 가면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배우고 집에 가서 진짜 강사님이 했던 말씀 계속 정리하고 스크립트를 아예 짜서 그걸 달달 외워서 갔거든요. 그날 아침에 뭔가 자신감이 그래도 그걸 다 외우니까 이대로면 하면 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. 근데 그만큼 이게 좋다는 걸 아니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약간 시험 보기 전에 정답을 달달달달 외워서 약간 보는 그런 느낌.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강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강사님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맞을 거다. 강사님처럼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창피당하지 않겠다. 강사님을 좀 이렇게 흉내내려고 이렇게 강사님 이때 이걸 어떻게 말했지? 약간 이런 걸 생각해보면서 조금 따라하려고 최대한 따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열심히 좀 하면은 그래도 이 강의는 괜찮겠다. 시범 강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우리 시범 강의 딱 잘 날짜 잡히고 면접 날짜 딱 잡히고 연습했잖아요. 그때 생각보다 좀 어땠어요? 힘들지 않았어요? 힘들었어. 아니 나 강사님 표정 보고 만만치 않네요. 계속 나한테. 진짜 그냥 만만치 않다고. 그냥 좀 막막하기도 했고 그냥
이거를 내 걸로 다 만들고 가야 되니까. 그리고 강의라는 걸 처음 해보는 사람이니까 그게 가장 막막했고. 근데 그래도 여기 와서 있는 그 시간이 이 시간 안에 내가 빨리 다 이거를 가져가야 돼. 내 걸로 가져가야 집에 가서 준비를 할 때 하지.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없이 혼자 준비만 하면은 그거는 진짜 소용이 없잖아요. 그치, 솔직히.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시간 동안 나는 최대한 많이 담고 가야 돼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런 수강생들 많이 오면 너무 좋겠어요.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오셔야 돼요. 진짜. 제가 또 발전을 많이 해야겠네요. 여기 우물 안에만 있으면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.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너무 합격인데 또 처음 시범 강의에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. 근데 진짜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확인을 받았다는 그게. 그 저는 PPT도 불안하고 했는데 강사님의 손을 거친 거니까 뭔가 이 자료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. 아 그렇구나. 너무 그게. 중요합니다. 그쵸? 자신감 되게 네, 중요하잖아요. 맞아. 그게 아마 합격의 포인트였을 수도 있겠다. 만약에 말하다가도 면접관들이 표정 좀 안 좋으면 아 이게 아닌가?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저희 입장에서는. 근데 표정 좀 안 좋아도 그냥 나는 일단은 내가 준비한 걸 한다. 이게 맞으니까. 그냥 그거는 너 면접관이랑 내 생각이 다를 뿐이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준비했던 거를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회사마다 원하는 이미지도 있고요 강사의 이미지와 스타일, 강의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신입들을 뽑을 때는 아,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뭔가 잘 스며들겠다. 이거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우리 강사님이 뭔가 본인만의 뭐 특별한 캐릭터가 강한 사람 이런 게 아니잖아. 오히려 그게 되게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. 예전에 저 신입사원일 때도 뽑을 때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채용 담당자가. 예진 씨는 아예 흰색 백지 같아서 뽑았어요. 이러더라고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했더니 그 회사에 그림을 그리기가 쉽다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나중에 저는 이제 그 회사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회사에 스며들기 괜찮을 것 같다. 그리고 뭔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뽑았을 거라 생각해. 우리 강의할 때 분명히 그런 많이 바꿨잖아요. PPT도 많이 좀 세련되게 많이 바꾸고 강의 같은 것도 좀 리얼하게 바꾸고 사실 불만국의 클레임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접근하거든요. 근데 접근을 또 쉽게 사례로 들면서 잘했으니까 저는 그런 것도 분명히 되게 크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. 제가 담당자로도. 저도 실제로 그렇게 강의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서 그 정도 이상을 해야지. 걱정돼요. 그게 제일 이제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. 그니까 이제 면접 때 본 건 이제 여기까지. 이제 그 이상 합격됐으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이상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 거를 잘 따라와야 돼요. 근데 가면 알려주죠. 솔직히 막 일일이 우리가 제가 아는 것처럼 안 알려줘요. 아, 눈치껏 싸워야 돼요. 그리고 뭐 그냥 있는 자료는 보내주죠. 있는 자료 보내줄 거예요. 안 보내주진 않아요. 웬만하면. 근데 저 기존 했던 거고요. 참고하세요. 요 정도? 그렇지. 강사님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하시고요. 이렇게 하시고 절대 안 해요. 그거는 절대 사내에서는 월급 주고 그런 걸 안 하지.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강사님이 눈치껏 또 더 배워야 돼요. 본인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계속 배우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강사님이 그 지역에 한 명이 뽑힌 건데 강사님이 유일하잖아요. 아마 참고할 만한 기존의 선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만둬서 강사님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만두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와서 인수인계 받으라 그랬거든요. 그럼 그 인수인계 짧은 시간 동안만 강사님은 그거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같이 매번 붙어서 알려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직속 선배가 있으면 그나마 좀 혼나서라도 알려주는데 그게 없으면 장단점이 있어. 혼자 있으니까 편해. 좋지만 실력이 안 늘 수도 있어. 본인이 딱 거기만 있으면. 그리고 인수인계 하는 게 딱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구나라고 하면 발전이 안 돼요. 그러면 이 사람 뽑았을 때 그 전에 사람이 이렇게 일했었는데 이 사람은 딱 요 정도밖에 못하네? 그냥 기존이랑 별로 다를 게 없네?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. 기존에 그 경력이 있으니까. 그러면 거기서 또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분명히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온라인 강의 하는 것도 배워요. 그리고 PPT 만드는 거.
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되게 세련되게 바꾸는구나. 이거를 많이 배워. 이 업을 내가 PPT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우리 회사의 기존의 것들 참고해가지고. 그 승무원 했을 때보다는 덜 그런 뭐랄까 관계적인 거라던가 그런 건 좀 덜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. 다만 강사님의 그런 강의력 그리고 강사님이 맡은 곳의 지역 뭐 서울 어디다 그 지역의 CS를 향상시키는 강사님이 가장 주 그거일 거예요. 강의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. CS가 점수가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그게 강사님의 어떻게 보면 그 성과로 돼요. 아, 저분이 왔다 갔더니 CS가 올라왔네? 이게 제일 좋은 피드백일 거야. 근데 강의는 너무 재밌어. 강의 너무 잘해. 막 친절해. 근데 CS가 안 올라? 그러면 좀 세게 얘기해도 점수가 올라가는 사람 강의를 듣고 싶어요. 뭔가 다르니까. 그 강의력을 좀 높이려면 계속 연구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죠. 다른 강의 많이 보고. 어떻게 봐요? 그 신청을 해서 제가 네, 뭐 외부에서 강의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요새 뭐 CS 강의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뭐 툴도 있고 되게 많이 알려주는 강의들이 많아요. 강사님한테 유용할 것 같은 것들을 많이 신청해서 보세요. 그러면 그분들의 강의 스타일도 보고 또 새로운 스킬들을 배울 수 있어. 강의 스킬 말고 약간 도구를 다루는 거라던가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뭐 무료든 좀 저렴한 거든 좀 비싼 거라도 강사님의 그걸 맞춰서 다양하게 좀 배우세요. 지금 딱 배울 시기일 거예요. 강사님은 사실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정도 여기 하고 바로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백지 같은 모습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습득하는 게 강사님의 그런 강의 스타일에 바로 적용되거든요. 그런 건 막 인터넷에 뭐 찾아보면 인스타 같은 데 제가 좋은 강의 있으면 또 한번 추천해줄게요. 보내줄게요. 강사님이 그리고 또 강사님 걸 많이 봐야 돼요. 우리 이번에 한 것처럼 봤어요? 가서? 보기가 너무 싫어요. 목소리도,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리고 너무 딱딱하니까 이게 맞아. 좀 몸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맞아.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손을 해도 약간 이렇게 진짜 서비스 할 때처럼 약간 이렇게 맞아, 하니까 맞아. 그리고 우리 단어 같은 것도 맞아요. 본인은 이제 항공사에서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손님들 뭐 이런 단어 말고 이제 거기에 단어가 있을 거예요. 그 영업사원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되게 많이 관찰해야 돼. 그 사람들이 뭘 얘기 많이 하는지 뭘 되게 고민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사례들이 뭔지 만약에 그 회사가 어떤 영업사원이 내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또는 구매를 시연할 수 있는 곳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런 데를 비슷한 업종을 많이 가보세요.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구경 많이 갈 수 있잖아. 그러면 현대차다 그러면 다른 브랜드 가보는 거죠. 이래서 내가 많은 사례를 강사님이 그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제가 그건 프리랜서 나와서 지금 하는 강의도 정말 그 사례들이 제일 저한테 도움 많이 돼. 그분들한테도 도움 많이 되고. 그러면 본인들이 집중을 팍 해가지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아 강사님 네 저희가 부족하네요. 그거를 너네 부족해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걔네들 스스로가 생각하게끔 해주는 게 강사의 그거예요. 못하는 걸 또 콕 씹어줘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반감이 많아요. CS 교육에. 아니 잘하고 있는데 가서 뭘 자꾸 강의하라 그래요. 막 이런 뭐 하라 그래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게 필요해요. 가서 이제 더 하셔야 되니까 지금 아주 기본이니까 와서 또 배우고 또 가서 또 분명히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것들 그거 꼭 잘 생각해두고 연구하시면서 한 해 강사 생활하시고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고생 많으셨다. 이렇게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